자전거로 떠나는 정산여행. 나는 제일 먼저 구절리역에 도착했다. 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표를 구입했고 소문만 들었던 레일바이크를 직접 타볼 수가 있었다. 레일바이크는 특히 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선 레포츠로 정선의 아름다운 풍경을 재밌는 레일바이크와 함께 즐길 수가 있었다. 다리도 건너고 시원한 터널도 들어가고 시원한 풍경을 한눈에 만끽할 수가 있었다. 레일바이크와 함께한 여행은 대자연의 생동감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재미있는 레일바이크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풍경열차로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이제 아우라지로 출발해볼까? 아우라지는 정말 깨끗한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난 소원을 들어준다는 돌을 하나하나 쌓으며 소원을 빌었다. 잠깐 관광 안내소에 들렸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다. 다시 난 정선 5일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정선 5일장으로 기억에서 잊혀졌던 전통 재래장터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정선의 특산품인 황기와 여러가지의 나물들을 맛볼 수가 있었다. 전통적인 먹거리와 볼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다. 인심 좋은 상인들 때문에 싸고 저렴하게 먹거리를 즐기고 추억 속의 물건들을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선 5일장을 재미있게 둘러보았다. 자, 그럼 잠시 정선 아리랑 공연을 감상해 보실까요? 공연 잘 보셨나요? 자, 그럼 화암 동굴로 출발! 화암 동굴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다. 아, 이곳이 금을 채석했던 곳이구나. 금이 보인다. 화암 동굴 안에서 여러가지 보는 즐거움과 시원함을 한꺼번에 즐길 수가 있었다. 화암 동굴의 웅장함이 나를 더 시원하게 했다. 자, 그럼 다시 아라리촌으로 출발! 양반이 되어볼까? 여봐라! 네, 서방님. 저기 그네를 타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네 체험도 하고. 아하, 오늘은 어디에서 하룻밤을 묵어볼까? 마당도 한번 쓸어보고. 술 한잔할까? 아리아리 정선은 나에게 새로움과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였다. I love 정선.